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8월 23일에 예정되어 있는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 그리고 8월 30일 날 예정되어 있는 서울 영등포 23일 30일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재검표를 앞두고 이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한성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성천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조슈아님 반갑습니다. 예, 매일 만나도 반갑네요. 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참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우선 이제, 이 8월 23일 날 경남 양산을 김두관 후보하고 나동현 후보 또 8월 30일 날 이제 박용찬 후보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이름이 잘 알려진 김민석 후보, 이제 재검표가 예상되어 있는데, 대개 이제 현장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이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한성천 위원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제 대개 현장에 있는 뭐, 예, 이 원고 측이나 이런 부분을. 현장 원고 측을 연락을 하고 조언을 드리려고 했더니, 원고가 의외로 그, 이 선거 무효 소송에서 그 쟁점 그리고 선거 무효 사유 그리고 재판 절차라든가 이게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변호사분들도 그 유튜브 같은데 그 올리는 자료를 보면은 그분들도 원고보다 조금 나은 정도예요. 즉 이렇게 나가면은 대법원 재판부에서 전 다 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고민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더니 의외로 그 이 재판에 대해서 자기들은 거의 포기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 이번 부정선거는 100% 원고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도 대법원 그 대법관들 재판부 법관들보다 부정선거를 더 조금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아는 사람이 재판부를 이기가지고 결국 원고성으로 끝나는 재판이 됩니다. 충분히 지금 100%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에게 일부러 이 부정선거를 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대로 알고 싸움을 하세요. 그리고 알아야 변호사를 잘 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일방적으로 변호사한테 다 맡기놓는 그런 행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가 많이 아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언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언을 해주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선거 전문 변호사가 지금 없습니다. 선거는 몇 년마다 가끔가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법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제가 봤을 때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선거 무효 소송이 민사 소송의 특별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기가 검사로 근무 중에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모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민사부도 맡고 형사부도 맡고 재판을 해봤기 때문에 검사들보다는 조금 낫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민사소송의 특별 형태가 선거무효소송입니다. 이 선거무효소송의 특징을 알고 재판에 임해야 이기는데 사실은 선거무효소송의 특징도 모르고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은 쟁점이 무한정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거무효에 대한 사유마다 쟁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는 쟁점이 3개 내지 몇 개 확인이 되고 나면 쟁점을 근거로 해서 증거를 내서 그 성소니 패소니 결정됩니다. 선거무효소송은 무한정 재판 변론 종결을 할 때까지 그 선거무효 사유가 나오면 그 쟁점이 됩니다. 그 선거소송의 그 특징은 법의 정신이 부정선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 목적에 의해서 그런 재판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러면, 내용을 원고도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조슈아님 한번 보시죠. 그러면 지금 좀 상당히 좀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뭐 알기로는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뭐이 문제 좀 적극적이고, 나머지 이제 후보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한성천 위원장님이 그런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줬는데, 이 원고 측에서 그렇게 이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물론 또 원고 측 입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슈아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예,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좀 질문을 좀더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말씀해 보시죠. 물론 이제 이제, 앞으로 있을 어떤 지역에 어떤 분이시다, 이거 얘기만 이제, 좀안 하시면 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좀 직접 이제 만나보고 물어보고 하니까, 좀, 이걸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좀 열심히 이걸 좀, 배워가지고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던가요? 아,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자기가 재판을, 선거무효 소송이 큰 재판이거든요.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게 쟁점이 뭐고, 선거무효 사유가 뭔지를 알고 제가 재판에 임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뜻도 모르고 있는 원고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저기, 그러면요, 예. 이런 질문 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예. 그러니까 좀 질문을, 대화를 좀 해보셨다고 하니까요, 예. 선거무효 소송을 왜 하셨다고 하시나요? 왜 자기가 이제 감각적으로 자기가 이겼다고 이겼는데,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사전투표에서 치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진짜 이상하다. 그 감각에 많이 의존을 했어요. 그건 좋습니다. 좋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찾아놓고 자기가 분석하고 알고, 오, 내가 100% 이기는 사람이었구나. 완전한 부정성이 있구나. 자기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변호사한테도 이거 이런 거 사건이다. 그리고 당신은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걸어놨으니까 신청권, 어느 건 신청을 하고 계속 공격을 하자.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을 거부하고 있으니 거부에 대한 이유도 알려달라고 하고 바로 그런 이유를 부기하지 않으면은 바로 대법원 재판관을 상대로 고소를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라 논의가 돼야 돼요. 왜냐? 원고의 권리를 완전 박탈시켜버렸거든요. 그런 자기의 뭡니까? 권리를 박탈시키는 것 때에도 무관한 게 보니까 너무나 제가 좀 그랬어요. 자기 권리를 다 파괴시키는데도 막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니까. 조시원님 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 요 부분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장 상황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이해가 갑니다. 예. 왜냐하면 현장 상황을 이제 선거 직후에 아니면 뭐 선거 전 운동할 때도 뭐 마찬가지고 유세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기가 또 분위기도 좋고 이번엔 정말 잘 이길 것 같았는데 졌다. 그게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느낌은 본인이 확실하게 든다는 얘기인 거죠. 예, 원고들은 하나같이 감각적으로 이상하다는 느꼈고, 그러고 원고들이 참 제가 그 사고방식의 인식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뭐가 하면은 대법원이 중앙선관위가 이길 것 같으면 대법원이 벌써 재판 다 끝냈습니다.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재판 180일을 넘기면서 중요한 걸. 이렇게 1년을 훨씬 넘기면서 450일을 넘기면서 왔는 거예요. 이런 뭡니까? 이건 이게 완전 부정선거구나. 이거는 뭔가 자신 있다. 한 파고 들어가보자. 전문가가 누구냐? 좀 이거 쟁점 증거를 주세요. 뭘 주세요? 토론하면서 나왔으면 가볍게 이거는 이기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원고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안 되겠다. 이거 병합 신청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붙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줬으면 벌써 이 재판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은 재선거를 해야 재선거, 되었습니다. 예. 이건 재선거감입니다. 100%입니다. 제가 선관위 근무하고 선관위 근무하면서 선거소송을 많이 관여를 해봤고 그리고 저 자신도 선거소송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무수한 증거를 다 모아놓고
아무리 분석해도 이것은 100% 이기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판례를 보고 과거 판례를 보고 분석해보면 100% 이기는 싸움을 두고 원고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 이 선거 전문가로서 실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성천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지내신 한성철 이제 님 말씀은 이거는 뭐 100% 이기는 그런 선거무효소송이고 예. 아주 또 중요한 지점을 지적한 것이 예. 만일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벌써 대부분이 다 했습니다. 판결해서 끝냈을 건데 이렇게 예, 끄는 그렇습니다. 것은 대부분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 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조시아님 내가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지금 뭐 그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제가 근데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또 분석해서 방송하는 것 위주로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전 위원장님은 뭐 방송도 물론 하시지만 직접 현장에서 뛰시고 뭐 이제 사람도 만나고 하는 걸 많이 하시니까 제가 뭐 상당히 더 많이 궁금한 게 많이 있긴 하거든요. 네. 제가 한번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거론을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4.15 부정 불법 선거를 이렇게 제가 4월 16일부터 이제 지난해부터 하면서 여기서 이제 참 크게 발견하는 것은 그 한국인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일종의 그 정해진 모습을 보거든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이든 간에 좀 진지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선거 부정 사건이 의혹이 확산이 되면은 왜 그런지 왜 저 사람 저런 주장을 하는지 이렇게 해서 그게 다 진지함이잖아요. 진지함을 갖고 진지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심과 의혹에서 출발하지만 그다음에는 증거물을 모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증거물을 모아서 증거물을 가지고 합리적 추론을 하게 되면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잠정적인 결론을 갖고 그다음에 쟁점을 부각시키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의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서 대법관에게 예, 요구해야 돼.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뭔가 하니까 사실에 대한 진지함, 진실에 대한 진지함 이런 부분이 예.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진짜 내가 볼 때는 엉망진창이라고 이번에 제가 확인하게 된 것은 예. 대법관들도 사안을 대할 때 진실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예. 결론 정해놓고 재판하는 놈들이 어딘지 이야기, 내 이야기가. 예. 결국은 부정선거 은폐 모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죠. 윤석열이나 네. 최재형이란 사람들은 평생을 법을 다룬 사람이잖아요. 그럼 네. 자기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대권 후보가 되겠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갖고 네. 있는 그런 종류의 의구심이나 의혹이나 점검을 제출에 대해서 진지해야 되고 진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누구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야기. 예, 네, 맞습니다. 예. 그 따위로 그냥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겠냐 이야기예요. 예, 예. 그리고 조갑재니 정준영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예, 언론인을 했으면은 예, 예.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진지함이 있어야 될 거. 진지함이 맞습니다. 예.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큰 지식이나 논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뭘 갖춰야 되냐 이야기죠.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지함이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걸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나 하태경이 하는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사건,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을 하자 이야기죠.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민주당이 되든 통합당이 되든 그것은 그렇게 지금 중요하지 않는 사안이다. 왜 그렇게 다 진지하지 않냐 이야기죠. 왜 그렇게 진실되지 않냐 이야기죠. 왜 그렇게 그걸 다 얼렁뚱땅으로 넘기냐 이야기죠. 그러니 예.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지 않는 게 다행스러운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한 것은 자 내가 감각으로 이긴 선거인데 졌다. 그래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원고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수많은 유튜브에서 점검을 제출하면 차분하게 앉아서 1시간, 2시간만 투입하게 되면 전모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가 만든
부정선거 흐름도 같은 걸 놓고 방송 한 2시간 정도 들으면 전체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나는 네, 도대체 이 사회를 살면서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바텀부터 탑까지 그렇게 진지하지 않냐 이야기죠. 진실되지 않냐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사기칠 생각 마냐 이야기죠. 거짓말 그렇게 유포할 생각 하냐 이야기죠. 이 사회가 망하지 않는 게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그 진지함의 부재.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저는 당장 그 말씀을 들으면서 원고들이 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예, 나는 이게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있냐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도대체 가끔 가다가는 내 자신이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박사님 예. 진짜 박사님 그 지금 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박사님은 20년 만에 처음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박사님 화가 나지만은 이 진실은 우리가 알려야 된다. 알리고 정치인들은 비록 이거를 외면할지 모르지만은 국민들은 이 진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때 자기들이 제대로 행사를 해야 자기들의 행복이 행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정치인들을 쳐다보면 이거 못합니다. 성질이 나서. 그러나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알려줘가지고 그래도 국민들이 대처를 못하면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사건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 총체적인 권력 중에 제일 큰 권력입니다. 국민의 권력입니다. 이것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지고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뽑혔는데도 국민들은 태연자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칭 지식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법조인이라는 사람들 태연자양하게 내 혼자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살면 된다.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들은 전 우리나라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법고시도 합격했을 것이고 자기가 높은 지위로 올라갔을 것인데 자기가 혼자 잘나서 올라간 것처럼 완전히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혼자 잘 살 것 같지만은 전체 공동체가 무너지면 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겁이 나서 제가 끝까지 저항을 하고 목숨을 걸어놓고 투쟁을 하고 해봤는데 참말로 20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막장에 왔습니다. 지금 그나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때라도 우리들은 힘들더라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알려드리고 끝까지 그 사람들이 바르게 알아채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이지 않나. 그다음 그 알아채지 못하면 저희들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투쟁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조시원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정선거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예. 사람들이 선거의 중요성을 뭐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더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예. 사실 오늘 뭐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예. 저도 참 한마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선거라는 게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주 좀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건데. 뭐 물론 그 하루라는 확은 하루 혹은 더 그 이상의 기간이 들어가지만 국민들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직접 이제 표를 찍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네, 줄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굳이 서지 않으면은 뭐 한 10분이면 끝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이게 그 내가 이걸 왜 하냐? 모든 국민들이 원래 이제 국민이 직접 그 모든 이 국가의 사안에 참여하려면 어떤 중요한 일 하나하나마다 다 투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 거죠. 뽑는 것은 어떤 정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정당마다의 정책에 있고 그 정책에 어떤 색깔들이 있습니다. 뭐 복지냐 아니면은 뭐 이제 감세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그리고 또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라는 것을 여러 가지의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또 국민들은 아 나는 이 정당에다가 투표를 하겠다
라는 식으로 자기의 표를 행사를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대신 이 정당에 추천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법을. 네, 맞습니다. 예. 법을 만드는 건데 이게 법을 만드는 것들이 지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보고 결과를 보는 것보다 지금 결과를 보고 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반대로 유추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네,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세금 많이 낸다, 아, 땅값 너무 올랐다, 집 쫓겨나게 생겼다, 전세 구하기가 힘들다, 계속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근데 왜 어렵냐? 왜 어렵냐? 왜 어렵냐? 왜 어렵냐를 보셔야죠. 그게 뭐냐? 법이 지금 다 망가지, 기본적인 법 체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국회의원들이 법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 법을 진짜 국회의원이 만드는지 법을 만드는 어떤 그 싱크탱크 기관이 따로 숨어 있어가지고 이 법을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엉망진창인 법을 막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고 국회의원들은 그냥 손만 들고 그냥 무사 통과만 시키는 건지 상당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투표에 선거에 올바르게 이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면 이게 바로 선의의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아, 이 정당 못 쓰겠다. 이 국회의원 안 되겠다. 해버리면 또 다른 사람한테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네. 해서 점차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물이 계속 흘러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네. 정말 이상하게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원고들이 본인이 직접 느꼈다 그랬죠. 예. 국민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예. 아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에는 국회의원 물갈이 되겠지. 이번 정권 교체 되겠지. 예. 안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왜냐 지금 대선 후보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아니 내가 지금 1번 1등 2등 3등 해서 내 몇 프로 몇 프로 지지율을 확인해 가지고 내가 당선이 돼야지 내가 결국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몇 퍼센트인지를 다 조작을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데 왜 여기다가 침묵을 하고 몰랐다면은 그럼 몰랐다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대선 후보 중에 몇 사람이 이런 얘기를 꺼내면 그거 좀 그럼 좀 신경 써봐야겠다.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맞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앞으로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잘못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잘못했을 때 국민들이 이걸 고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언론사에 뭐 요청을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걸 파봐라 해가지고 언론사도 또 힘을 합쳐서 비리를 캐낸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국민들이 더 참지 못해서 뭐 뛰쳐나와서 집회를 한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뭐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들입니다. 솔직히 그 길거리 나와서 집회하거나 막 땡볕에 나와가지고 투쟁하고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말고 정말 가장 세련되고 가장 아주 그 민주적이고 정말 고급스러운 방법이 가장 높은 수준의 방법이 바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선거만 제대로 치러지면 민주당이든 무슨 당이든 다른 당이든 못하는 당은 자율적으로 그 당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예.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못한 그 다른 당, 더 잘하는 당을 사람들이 찾아서 그 당의 인기가 모아지게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썩어간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예. 왜 이렇게 잘,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 그러면 선거가 잘못되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구나.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법들을 만드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법을 만드냐. 아니,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국회의원 당선이 됐어. 근데 국민들이 나를 뽑아준 게 아니라 부정선거를 하는 어떤 거대한 세력이 나를 뽑아준 거예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잘 사는 법이 있고 위에서 시키는 법들이 있는데 예. 예? 예를 들면 중국이 배우라면 중국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괴롭고 더 망해하는 이런 법들을 중국에서는 공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게 미사일만 쏘면 전쟁입니까? 이런 정치적인 전제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국회의원들이 한번 생각 나를 당선시켜준 배우가 이런 걸 시키면은 그걸
나를 당선시켜준 사람 말을 따라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안 만들고 국민들을 괴롭게 하는 법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못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인들은 지금 다 한통속인 것 같아요. 예, 어디까지 한통속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 세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썩어버렸으면 정치인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냐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지금 상당히 막 어떤 때는 막 밤에 정말 외로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부정선거 집회하면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지치고 외롭습니다. 정말 실제로 싸워야 될 순간에 없어요, 주변에. 정말 같이 하는 사람 몇 명 빼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 부분도 뭐 그래도 열심히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좀 힘이 빠지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는 정말 무한한 어떤 외로움이 있습니다. 예. 아.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저도 좀 흥분을 했는데.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선이 말씀 다 맞고요. 예, 그리고 그 선거법부터 이야기할게요. 선거법은 20년 전에 선거법은 이래 걸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걸레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전투표 규정을 2014년 4월 며칠 날, 4월 17일인가 그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전투표 조항을 만드는 그 순간 선거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몇 년입니까? 2014년 4월 17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전투표 조항을 신설하면서 노골적으로 사전투표 부정선거 하라고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거 전문가로서 분석을 암만 해도 그런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하라고 떨궈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그거를 알면서 방치해버렸습니다. 방치하니까 즉 교활한 민주당은 이번 사전투표 작년 그 총선 사전투표에서 완전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 부정선거 한 행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재판부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로고 확인하고 로고에 근거해서 사전투표 하신 분들 선거인들 50%를 찾아가서 실사를 해야 됩니다. 실사를 하면 100% 부정선거가 드러납니다. 전국적인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3.15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도 아닙니다. 그에 비하면은. 그러고 이것을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법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 조작 다 해버리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재판 안 하고 이러면은 그야말로 조작에 의해서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국회의원이 만들어지고 국민들하고 유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정치인하고 국민들이 선거인하고 유리되어 있거든요. 그 선거인들은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을 가만히 앉혀놓고 노예를 만들었습니다. 세금은 부과하게 하고 옛날 노예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옛날 노예들보다 더 열악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한성천님 말씀을 더 하실 게 있으십니까? 이제 네, 예,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더 하면은. 예, 예. 저는 이제 이 시골에서 나가지고 이제 뭐 인생을 이렇게 하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백도를 쌓듯이 이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대할 때 상당히 이렇게 사안을 지나치다가 할 정도로 좀 심각하게 많이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기회라고, 아, 저게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제가 늘 입에 달고 살고 또 자식들이 가르치는 것이 the first and the last라는 이야기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야기. 예, 예. Never come again. 다시는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회가. 예, 예. 지금 한성천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어떤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 하니까 현행 선거 제도를 가지고 하면은 이미 대통령이 결정되어 있는 거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무슨 뭐, 어?
뭐 굿을 치고 떡을 치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그거 다 쇼다 이야기죠. 그 당신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제대로 4.15 부정선거를 밝혀서 개선해서 하지 않으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꿀 수가 없으면은 한국에서는 권력 교체가 불가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4년도에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전자투표기를 도입해가지고 이제 권력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가 카라카스입니다. 카라카스의 한 장소에서 모든 선거 결과를 다 주무릅니다. 매번 선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베스의 악정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는 권력이 교체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권력이 교체될 것이다 했지만 결국 차베스를 이어서 마두로가 집권하고 지금 얼추 20년을 가까이 장기 집권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국민들이 보셔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외신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이렇게 심각하게, 그렇습니까?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내가 이좀 실망하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정시의 분석이 아둔하고 어떻게 현상을 저렇게 우둔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우둔하게 파악을 하니까 홍준표니 최재형이니 무슨 저 윤석열이니 그런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을 보게 되면은 아, 저 양반들은 도무지 저 정도의 정책 판단할 수밖에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대통령 후보는 커녕이고 가장조차도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게 맞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전자투표화를 훨씬 더 가속화시킬 것이고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훨씬 가속화시키면은 그 다음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거를 국민들이 결정할 수 없고 일군의 정치 세력들이 조작해서 결정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결과가 되냐? 나라가 그냥 송두리째 가난하는 것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맞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제를 바꾸겠죠. 체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를. 그러면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이 원하는 체제하고 그러면 떠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저항하든지 아니면 입 닥치고 그냥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나라를 탈출하든지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하겠죠. 제가 보고 있는 실상은 그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슈아님 저도 말씀해 주시죠. 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부정선거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투쟁을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전산 조직은 국제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이번 4.15 총선에 재검해서 그 데이터가 오고 간 데이터를 포렌식 전문가가 와서 전다 데이터를 파악하면은 어마어마한 게 나올 거예요. 그거를 대법원 재판부가 그거를 지금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 증거 보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 법원에서 전부 다 기각시켰거든요. 지방 법원의 판사들도 같이 공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저히 국민을 쳐다보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이미 이 나라는 법관이란 사람들이 그 행위가 이미 이 나라 헌법을 전부 져버렸어요. 그 중에 또 유능한 법관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로 드러났으면 법관들도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부정선거는 그것이 아니다. 절대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서 진실을 가려내서 알려줘야 된다. 이런 의식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판사들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자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자들을 믿고 있지요. 그런데 그자들은 국민을 배반해 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바로 보고 국민들이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의 길을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재난기금이니 뭐니 공짜로 주니까 그거에 벌어 단맛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단 것을 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의 우리 손자들 세대를 볼 적에는 스스로 자제하고 막아야 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갈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고민이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이미 부정선거로 이 나라는
사실상 헌정이 무너졌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나라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미국이라는 패권이 들어와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용할 뿐이지 만약 미국에 패권이 빠지면은 이 나라는 지금 카불 수도 카불처럼 그래 될 것입니다. 그럼 불본듯이 뻔합니다. 이거. 그런데 이 국민들은 국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잘 살면 된다.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공유된 부분, 제일 중요한 정치 부분에 선거 부분, 이 부분이 썩어버리면은 우리 제 상층부가 썩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밑에 다 썩어버렸습니다. 사실상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식인들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당신들은 이미 지식인이 아니고 원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그 자들에 찾아가서 질문하고 항의하세요. 그리고 존경하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나라에는 존경받을 그런 원로들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슈아 씨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어쨌든 좀 주제랑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 예. 이제 좀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것도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아주 좀 우리나라의 좀 특성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독이 좀 사람을 따르는 그런 정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왔다. 이 사람은 그러면 쓸만한가? 그래서 좀 좋다 싶으면은 우르르 몰려들고 그리고 이제 아니다 싶으면은 또 버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 나오면 또 우르르 몰려들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잘하는 날이 있다가 또 못하는 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냐. 우리나라의 또 특히 정치인들의 그 행태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이제 너무 이제 기존 정치 식상하니까 새로운 어떤 이슈나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 어떤 좀 새로운 얘기를 한다. 그럼 우르르 몰려듭니다. 우르르 몰려드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신경 쓰일 겁니다. 뭐냐면 마치 종교 집단 같아요. 우르르 사람들이 신도들이 모여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모범적이고 긍정적이고 뭐 흠이 없고 절대로 뭐 이제 뭐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국민들은 원하고 있고 본인도 국민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자기도 자꾸 그런 이미지 메이킹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 내가 다른 국민들한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남 사람들한테도 또 잘 보여야지. 그래서 어디 광주에 어디 내려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질 않나. 눈물이 왜 납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외견에 보이는 외형을 자꾸 신경을 쓰게 되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고 정치인들은 정책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을 얘기하고 그 정책을 실질적으로 만들면서도 또 이루어낼 수 있는가, 이루어 나온 어떤 실적들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정치인을 뽑아야 되지, 물론 이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기행을 할 수도 있고, 말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또 그런 게 좋다 이런 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 사람은 적어도 이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진실한가, 그리고 그를 위해서 또 정책을 잘 만드는가, 그리고 그 정책을 이때까지 잘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이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책임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또 다른 사람과 화합을 해서 같이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점이 돼야 되고 그것이 잘 되고 있다면 사람이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이 실수는 용서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저 또 문제가 되면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정당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정책대로 또 다른 후보가 나가서 그 정당의 후보가 돼서 또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이어받아서 국민들이 원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많이 좀 상당히 답답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잘못됐고 국민들이 언론도 잘못됐고 국민들이 선동당한 것도 잘못됐고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신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출소하자마자 이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되고 이 그 좌파들이 일시에 다 소탕이 될 거다. 박근혜 대통령 출소만 하면 된다. 이게 그러면 문재인을 따르는 좌파들하고 도대체 다른 것이 뭔가? 왜 이렇게 사람 닫고 사람에 집중하고 인물에 집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각성을 하지 않고 특히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올바른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올바른 사람을 찍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찍어야 되는데 찍는 걸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다 바꿔치기 해버리는 그럼 조작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인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 고민이 많고 제가 부정선거만 지금 주창하고 있는데요. 저도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사안 얘기도 좀 하고 싶고요. 부정선거를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공 박사님도 계시고 몇 분 계시지만 그런 좀 저도 그러니까 많은 뭐 그런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나라도 안 하면 뭐 이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정치라는 것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을 압제의 수단으로 삼고 도구로 삼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이런 것이 인류 역사에서 다 관찰이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그렇게 불법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가 구성되고 또 다음에도 불법 부정선거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어제 보니까 신문의 전 창례 위원이 그 유원의 교육부 장관에게 명을 하더구먼요. 그 고려대학을 졸업한 그 조국 씨의 딸인 조민 씨에 대한 그런 고려대학이 아마 그런 결정을 아마 임박하니까 노골적으로 교육부에 그 고려대학을 그렇게 압박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재정의 상당 부분을 기여하기 때문에 온갖 수단을 또 다 동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서 그래도 제 모교이긴 합니다만은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은 불이라든지 압제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었고 그 대학이 조민식권에 대해서 조기에 결정하지 않은 것도 저는 이 졸업생으로 상당히 동문으로서 엄청나게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늦어나마 재심 결과가 나오면서 그걸 합리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또 교육부로 하여금 압력을 가하라. 그렇게 정창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양반들이 앞으로 원하는 사회라는 것이 결국 저런 사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너무나 그 법의 그런 저위나 의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징벌적 그런 벌과금을 500까지 올리는 그런 언론에 대해서 언론중재법 같은 걸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의도만 잘못됐더라도 그냥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악법을 또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다음 부동산 세제라는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선거제도화에서 얼마나 고난과 갓난과 인고의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걸 꼭 똥인지 간장인지를 맛을 봐야 되냐 이야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은 입을 다 다물지 않습니까? 최재형 씨 같은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내가 1960년생이니까 윤석열 씨하고 동갑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자로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식 세대나 손자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벌써 여러분 보시죠. 지금 언론에 떠오른 여론조사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오늘 이 댓글을 잘 남기셨네요. 조작된 여론조사가 임신이라면은 조작된 선거 결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산입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3구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책임 있는 공당인 야당이 침묵하고 또 야당의 유력 후보들이 황교안 후보를 제외하고 다 침묵하고 그게 나라냐 이야기죠. 그게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게 그 점을 정말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실을 저도 이 방송을 하면 친구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나는 그 놈들한테 엄청나게 너희가 대학을 같이 다니면서 자유, 정의, 진리를 외치고 돌멩이 던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화하고 산업화가 겨우 완성이 됐는데 이걸 후퇴시키는 그런 역할이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냥 살만하다고 입을 다물 수 있냐. 너희는 친구, 너희는 친구가 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지. 나는 그따위 친구들하고 30년, 40년 알아온 것을 심하게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한성전 전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지만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그야말로 대규모의 전산조작이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국의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어땠습니까? 나는 시간이 좀 되면은 그 어떤 판사가 어떻게 전산장비에 대한 증거보전을 기각했는지를 다 기록해가 역사로 한번 남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분명하지 않, 전국에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전국에 2,000명, 3,000명 정도 되는 지방법원의 판사 가운데 저 의령지원에 무슨 저 마산지청에 마상지법에 의인 한 명이 없는 겁니다. 판사들 가운데. 물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거는 어떻게 제가 추론하느냐. 김명수 대법원 체제 하에서 정해진 규칙을 줬겠죠. 기준을 줘가지고 그 기준 외에 투표함 정도는 그냥 증거보전을 받아주지만 전산장비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성전 전 위원장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에 소위 영장 전산장비에 대한 증거보전 영장을 기각했던 사람들 다 공범이 된 거죠. 그 대법관들 이번에 대법원 검정조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검정조서입니까? 나는 평생 글을 써왔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조작과 은폐와 증거인멸과 왜곡과 축소가 들어있습니까? 이 방송을 통해 조재현 대법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당신 도장 빵 찍었죠. 내가 그걸 네. 보고 자식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리고 그런 대법원 검정조서를 그냥 공론화하느냐 이야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한 평생을 사는 것이고 어차피 살다가 가는 겁니다. 예? 60이 넘으면 그냥 덤으로 사는 거예요. 조재현 씨가 아마 65세인가 그럴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검정조사에 도장 찍냐 이야기예요. 어제 당장 공병호 TV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QR코드가 그렇게 맞았다. 17장 벌써 유령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박사님 말씀 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거 저 검증조서를 제가 몇 번 읽어봤거든요. 검증조서 내용 자체가 사전선거, 부정선거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검증조서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검증조서를 작성했어요. 그렇게 그 조재현 씨는 부정선거를 진실을 밝히려고 검증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 진실을 묻으려고 검증조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거를 4.15 확정된 그 뭡니까 이제 수 명부하고 확정된 그 후보자들 득표 상황하고 비교를 하면서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를 국민들이 전부 알아챌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완전히 못 알아채게끔 스스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는 대법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은폐를 하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중앙선관위 부정선거를 대법원이 들어가지고 은폐시켜주고 너가 중앙선관위는 노다지 아니다고 우겨대라. 이런 작전으로 국민들 앞에 나섰는 거예요. 그러고 재판을 우리가 거부해 주겠다. 이거 완전히 국민을 완전 무시한 거예요. 진짜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면 이런 행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행위를 버듯하게 겁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 대법관들입니다. 법관들 중에 제일 질 나쁜 자들이 대법원 대법관입니다. 제가 재판을 해보니까. 그건 인간들도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아닌 것들이 나와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이렇게 대법관을 이야기하면 저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 중에서 판사들이 봤다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약간 죄송하지만은 지금 대법원 대법관 13명이 몽땅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39건의 선거소송을 지금 450일이 넘어간 이 시즌까지 재판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대법관들 다 불러내가지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빨리 스스로 사표내라. 이렇게 국민들이 명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몰라서 명령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국민의 명령이 아니면 뭐 끝까지 말을 안 듣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조슈아 씨 이렇게 말씀 조금 네. 해 주시죠. 그다음 좀 네, 이제 마치시고 난 다음 그다음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쎄 이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 캠프에 이근영 예. 씨가 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예. 네. 이근영 씨 하면은 생각나는 게 보정값이라는 걸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예. 180석을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거 뭐 예언가도 아니고 근데 그 표까지 정확하게 수치 데이터까지 제시를 하면서 예예.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땐 조작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예예.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국회의원 180석이 나왔다라는 그 표인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자기는 이제 보정값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왜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예측을 할 수 있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저한테 시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측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예. 정해놓은 거지. 예,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 표를 맞춘 거잖아요. 예. 이제 제가 예.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해보시고, 각 그 선거구마다 그 신분증을 위주로 다 만드는 것입니다. 위주로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선에서 그 선을 따내가지고 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꼽아가지고 연결시켜서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용지를 다 빼냅니다. 빼내가 저거 정당에 된다 찍어가지고 그거를 들고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가가지고 개표 창간인이 자세히 못 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가리면서 구멍을 가리면서 뭉튀기를 넣어도 아무도 못 찾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잡아내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발견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 발급기 로고와 그 전산 선거인 명부를 대조를 하고 그 다음에 로고에 근거해서 선거인 50%를 조사하면 100% 부정선거가 다 나옵니다. 깨끗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 재판부에서 막고 있다는 막으면은 원고들이 진짜 4.19 혁명을 완수한다는 신념으로 투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대법원, 그런 정부를 우리는 인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짓입니다. 예. 자, 조슈아 씨 조금 전에 하시는 네. 말씀을 끝내 네.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근영 씨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네. 이 말은 부정선거의 그 초점이 이재명으로 이미 다 맞춰졌고 예, 예, 그렇죠. 이미 다 몇 표 대 몇 표 정도로 그냥 이기에 합시다라는 것이 이미 다 짜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예.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예, 예. 이거 부정선거를 처음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우 뭐 무슨 꿈과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공 박사님 비롯해서 부정선거를 지금 시청하실 시청자분들도 아 그 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 놀랍게도 이준석 씨가 뜬금없이 예. 정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수로 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이대로 가면은 그 통합당이 국민의힘당이 5%로 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그때그때 바뀌고요. 아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예. 이제 어떤 그 얘기가 핵심 사항이 아니었고 다른 얘기하다가 그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로 진다? 야 그러면은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인지를 알아야 빼서 5%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그 지지율이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시시각각 변합니다. 시시각각. 네, 맞습니다. 예. 이재명도 됐다가 윤석열도 예. 됐다가 누구 최재형도 됐다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예, 예. 그리고 유력한 후보가 됐다가 또 갑자기 뭐 어떤 또 구설이 올라가지고 또 확 또 꺾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홍준표도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아주 그런 공작들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예,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예. 어떻게 5%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 예. 이준석 씨가 어디서 본 거죠? 어디서 봤냐? 당연하죠. 이근영의 그 보정값 이걸 그냥 본 겁니다. 그 조작된 표를. 아, 5% 차이로 우리는 지게 돼 있구나.
그냥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얘기를 좀 해놔야 네. 그럴듯하게 아 역시 이준석은 아, 좀 센스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한 1년까지는 아니죠. 한 정말 1년 가까이 되는 몇 달 후의 일들을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예언을 할 수 있구나. 그 이준석 참 머리가 비상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예방주사를 미리 맞춰놓는 겁니다. 아, 네. 우리 정말 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가다가. 자, 네. 실상은요. 박영선 씨가 저는 통합당 지지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세훈 네. 좋아하지도 않아요. 네. 예, 오세훈 뭐 서울 시민이 아니라 오세훈 찍지도 않았지만 자, 전 오세훈 좋아서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세훈하고 박영선 이게 그 당일 선거만 보겠습니다. 당일 선거. 네. 당일 선거만 봤을 때 그 몇 개 동이죠? 200몇 개 동에서 박영선이 이긴 데가 5개 동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미 그 퍼센트로 봤으면 퍼센트로 이렇게 동만 박영선이 이긴 데, 오세훈이 이긴 데 동만 봤을 때는 95% 넘어갑니다. 그 끝난 겁니다, 이게. 예, 95% 98%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이거 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민심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야죠. 예. 아니, 당일만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정말 민주당이 처참하게 다 무너졌는데 왜 사전에 이렇게 또 박영선이 표를 많이 얻었냐. 물론 합쳤더니 차이는 없지만 왜 이렇게 됐냐.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지 이게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특히 강하게 거부를 하는 사람. 예. 뭐 다 아시죠? 뭐 양정철 또 이제 카이스트에 뭐 또 누구 또 계시고요. 뭐 예. 성추행 하신 분. 예. 그리고 뭐 또 많은데 기억이 안 나네. 정규제요. 정규제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네, 종합제라고. 네, 좀 제가 좀 말 꺼내기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김진태 씨도 포함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네. 댓글로 난리가 나더라고요. 김진태 네. 씨가 그렇게 좋은지 사람을 왜 따라가냐고요. 자, 부정선거에 침묵하거나 네. 졌는데도 가만히 참는 사람 예를 들면 오세훈이죠. 네. 진 거 알아요? 고민정한테 진 게 말이 됩니까? 대학도 이상한 중국 대학교에 나와 그 대학교 진짜 대학교 나온지도 모르게 이빨도 이상한 사람이 문재인하고 가족 사진을 찍는데 왜 문재인하고 가족 사진을 왜 찍습니까? 얘기 둘을 놓고 예, 예. 그런 이상한 사람이 오세훈한테 졌다는 얘기죠. 예, 예. 네? 아, 오세훈이 졌어요. 예, 예. 그럼 본인도 이상하다는 걸 알죠. 이상한데 예. 참았습니다. 왜 참았지? 1년만 참으면은 서울시장 되니까. 자 그러면. 춘천도 마찬가지죠. 부산도 마찬가지죠. 다른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하겠다고 뛰어든 사람도 조금 하다가 또 조용해져요. 꼭 왜 그러냐? 아 다음에 국회의원 아니라 그 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예. 그럼 시장 선거는 누가 하죠? 국민이 합니까? 선관위가 하죠. 선관위가 다 조작하잖아요. 자 네. 그러면은 왜 부정선거에 잠깐 하려고 했다가 멈칫하고 그냥 조용히 돌아서냐? 누가 나를 뽑아주는지를 아는 거죠. 국민이 예. 나를 뽑아주지 않아요. 예. 자, 그럼 선관위가 나를 뽑아주잖아요. 그럼 예. 선관위에게 밑보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선관위 밑보이면 어떻게 되냐? 선관위가 유승수 변호사님이 그 선관위 한번 들어가 봤더니 거기 궁궐 같이 돼 있대요. 안에는 맞습니다. 가구들이 초호화돼 가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자, 거기는 마치 어떤 왕국이 돼 있습니다. 왕. 왕이 살아요. 조의주가 왕인가 봐요. 예. 자, 왕이 사는데 거기서 지정하면 그냥 다 뽑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뽑아주는 거 뽑아주는 건데 이 사람은 떨구지는 못할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부정선거 소송하면 그 사람도 소송하는 거 막지는 못할 거 아니냐. 다 막습니다. 예. 이게 그 뭐지 그 벌금 200만 원 이상 또 이제 뭐 징역 몇 개월 이상 때려버리면요. 그 사람 영원히 정치 생명이 끝나요. 그러면은 네, 어떤 사람이 더 타격이 있느냐. 정치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 정치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변호사를 하시든지 다른 거 뭐 개인 사업을 하시든지 겸업을 하시면 아이고 그냥 정치 그건 그럼 나 정치 하지 말고 나는 그냥 부정선거에 목숨 걸겠다 이러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민경욱 의원이 정말 대단한 분이죠. 예. 현직으로서는 전직 정치인인데도 부정선거를 하시잖아요. 그런 예. 부분 정말 저는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그 말이 돕니다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덮어주거나 아니면은 조용히 기다려주거나 아니면은 은근슬쩍 회방 놓거나 여러 가지 그리고 뭐 부정선거 소송을 하려고 하다가 조용히 그냥
조용히 그냥 수그러들거나 이런 다양한 유형들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혜택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혜택을 주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준석 뭐 됐죠? 경선을 통해서 당선, 그 경선도 조작됐죠. 경선도 선관위가 다 합니다. 경선 어떤 식으로 조작됐는지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공박사님이 분석 다 하셨잖아요. 최고 그 부정성하기 쉽습니다. 예. 예. 자, 경선도 선관위가 다 담당합니다. 민주당 경선. 자,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재명이 됩니다. 예, 예. 자, 호남 사람들 이제 열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전라도에 연고가 있는데요. 자, 전남, 전북, 전라도 사람들, 특히 전남 사람들, 들고 일어나셔야죠. 왜? 이재명으로 지금 정해놨다니까요. 민주당에서 정해놨습니다. 예, 예.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제가 지금 전남 사람들 만나면요. 이낙연이요. 이낙연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제가 이낙연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간첩 보듯이 봅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낙연을 모를 수가 있냐? 내가 이낙연하고 악수를 한 사람인데, 왜 당신은 아니 여기 사람 아니냐? 아, 여기가 고향이긴 한데요. 제가 여기서는 살지는 잘 알아가 잘 모릅니다. 이낙연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아니 저는 모르죠. 뭐 머리가 곱슬곱슬해가지고, 예?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 머리에 고추털이 달렸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건 됐고, 예, 이건 됐고, 저는요 이낙연 씨를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낙연 씨가 싸우라는 겁니다. 누구랑? 네. 민주당에서 선거 조작하는 사람들하고. 네. 민주당이 지금 이근영 씨를 데리고 오든지 그럼 이낙연 네. 씨가 그렇게 대통령 되고 싶으면요 목숨을 걸고 이근영 씨 데리고 오십시오. 이근영 씨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싹 다 조작해가지고 이미 이기는 걸로 정해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조희주랑 같이 했겠지만 그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 국민들이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네. 부정선거에 침묵을 하거나 덮어주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네. 특히 제가 김진태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네. 잘하면 부정선거로 또 이제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합류한 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네. 춘천에 가가지고 공박사님 사모님도 같이 와가지고 그 땡볕 때 현장에서 여론조사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관위 발표 자리가 틀리다는 거 분석 다 해가지고 방송하고 만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김진태 다 눈앞에 갖다 들이밀어도 안 한 거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추천시장 뭐, 나가려고. 예, 추천시장 원활하지 않으니까 또 뭐 했죠? 이번에 뭐 했죠? 그 국민의힘당 내 예. 예, 평가 뭐 위원장 했죠. 평가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공천 위원장하고 맞먹는 거잖아요. 예. 공천 위원장도 물론 어떠한 규칙에 응거해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평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결정을 한다. 아,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진태가 그렇게 하나 한번 보시죠. 예. 그렇게 하는지. 김진태가 누구를 뽑을지 아십니까? 김진태는요, 누구를 뽑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1순위 떨어뜨리는 사람은 부정선거 뻐끗이라도 얘기한 사람이요. 황교안 떨어뜨립니다. 보십시오. 제가 예언자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신내림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한 거 100%입니다. 100%. 첫 번째 떨어뜨린 사람 황교안. 또 부정선거 얘기한 또 누구 얘기하지? 또 몇 명 또 얘기하잖아요. 한 입만 뻐끗하는 사람은 다 마이너스 100점씩 다 그냥 다 보내버립니다. 누가 하냐? 김진태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은 뭐 해야 되냐? 김진태 씨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정선거에 관심 가져주시고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야지 저한테 김진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항의를 하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네. 지금 오늘 그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관우정보통신에 예? 관우정보통신 사장이 내가 정말 이래가지고 나 양심에 걸려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양심선언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거를 네. 김진태가 구형을 했잖아요. 예, 김진태가 그 당시 그 선거 소송, 그 뭐 선거 사범 거기에 그 검사였어요. 기소한 검사였는데 저희들이 그 선거 소송에서 그 김진태 이름이 나와가지고 김진태라는 이름 동명이인이 많아서 학위를 냈어요. 학위를 하니까 지금 춘천에 있는 김진태가 중앙지검에 근무할 때 기소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피고인을 저희들이 찾았어요. 피고인이 안 보여요. 그래서 김진태 씨한테 당신이 기소했느냐? 기소장이 이상하다. 국가기관이 그 인격이 있느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걸 작성했느냐? 김진태가 그다음부터는
중앙 지검에 근무한 경력을 뺀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부정선거에 자기가 나와가지고 움직이고 투쟁을 하면 자기네 과거에 잘못된 업이 있어서 피해를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자가 부정선거 투쟁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은 다 분석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참 그래도 그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졌고, 네. 이제 조슈아 씨하고 제가 처음에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의원들을 좀 선거 무효 소송을 하도록 예. 그때 이제 모신 분 가운데 한 분이 민경욱 의원도 포함되지만 예. 김진태 의원도 포함됐거든요. 그때 이제 김진태 의원은 사모님도 같이 오시고, 그다음에 또그 보좌관도 같이 오셨고,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또 조슈아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김진태 의원이 낙선한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반드시 이겨야 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 8월인가 7월인가 그 더운 날 조슈아 씨하고 그 다음 젊은 분들하고 그 다음에 제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무슨 면입니까? 춘천 주변에 면을 돌아다니면서 다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냥 한분한 분한테 누구 찍었습니까? 그 샘플 집단이 작지만 그래도 며칠간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였죠. 그거는 뭐 그분을 또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너무나 억울하고 또 너무나 우리가 참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야 된 오세훈 씨도 마찬가지고 뭐 나경원 씨도 마찬가지고. 이현주 씨도 마찬가지고 김진태 씨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다 해가지고 무슨 뭐 개인적인 이득이 따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또 개인적인 이득도 중요하지만 대의라든지 정의라는 게 중요하니까 아 저분은 절대로 떨어져서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분들은 다 입을 다문 분들은 다 이제 한 1년 지난 다음에 다 한자리씩을 다 했고 그리고 또 진짜 낙마의 그런 벼랑 끝에 섰던 사람이 청량 부여에 출마했던 정진석 씨지 예, 않습니까? 정진석 씨. 정진석 씨도 내하고 이제 동갑입니다. 그 정진석 씨가 2000년 정도에 정치계에 입문했으니까 참 출세를 오래 한 거죠. 그 이번에 이제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또 국회 부의장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에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불이건 정이건 나발이건 관계없고 입 그냥 쳐닫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그래서 그냥 선거를 부정으로 치르든 불구로 치르든 그렇게 생각 아마 그분들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의 그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처신이나 행보를 보게 되면은 뭐 선거 좀 부정하면 어떠냐?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또 조금 화제를 조금 바꾸어 가지고 이제 재검표가 이제 어떻든 간에 뭐 그런 원고 측에 약간 좀 열의가 그렇게 민경욱 의원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오늘 참 한번 또 그거 해야 될 것은 이런저런 이야기 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민경욱 전 의원이 저렇게 총대를 메고 뭐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거는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정치를 계속 하겠다. 그래서 민 의원님 뭐 이것도 좀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 사실 그런 이야기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정치를 안 하겠다. 뭐내 같은 사람이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를 맹폭격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온 사람들이 다 해야 될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다른 원고들이 조금 소극적인 것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 그러면 재검표를 이제 준비할 때 지금 이제 임박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를 좀 경험을 가지신 분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걸 유의했으면 좋겠다. 그분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재검표를 하게 되면은 먼저 그 원고가요. 이 선거 무효 소송의 쟁점이 뭔지 무효 사유가 뭔지 먼저 첫째 알아야 되고요. 쟁점. 그다음에 재판이 임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투표지 재검에 이제 재검장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주장할 요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재판부에도 재판 계획이 있어야 되고, 재검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 원고도 그 질문하고 그거 하는 확인하는 그
요지 계획을 짜가지고 요지대로 원고하고 그 변호사하고 손발을 맞춰가지고 공격 방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만약에 그 영등포 그 을 선거구에 재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은 재판부가 재판을 지금부터 개시한다고 빵빵빵 두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원고 피고 의견이 있습니까? 아, 의견이 있습니다. 녹음 녹취 녹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 녹음 녹취 녹화를 해주십시오. 예. 녹음 녹취 녹화를 해주시고 우리 참관인들 수가 너무 적다. 그것도 항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개표장에서 참관인 수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 여기서는 미세한 부분까지 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돼요. 하시고 왜 재판부에서 참관인을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습니까? 이렇게 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들어가고 나서는 이 개표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 보면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했습니다. 그거에서 전산조직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자개표기와 개표기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전자개표기를 쓸 수 있는지 못 쓰는지를 검증합시다. 법은 공직선거법 부치고조에 의해서 못 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한테 물으세요. 무슨 증거로 전자개표기를 쓰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못 쓰게 되어 있다. 중앙선관위 공문에 의해서도 못 쓰게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해가 하면 찍고 그 다음에 QR코드를 봅시다. 사전투표용지에는 반드시 바코드를 넣어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은 위법으로 인정하고 개정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위법입니다. 왜냐? 선관위 중후부서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주세요. 이거 사전투표용지 QR코드는 다 있지요. 피고도 인정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항, 그 다음에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용지 발급기를 신분증을 넣으면은 서명하고 나면은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용지 발행한 것에 대해서 로고 기록이 남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에게 그 로고 기록을 전다 공개하러 왔어요, 재판부에. 그러면서 포렌식 전문가들이 와서 로고 기록을 글자로 현상화 시켜서 선거인 명부와 대조를 합시다. 대조를 해야 사전선거가 진실한 선거였는지 사전투표용지가 진실한지 밝혀집니다. 딱 그런 식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전자개표기에서 이미지 파일 원본을 내세요. 원본 없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생각하냐. 원본이 없는데 부분이 맞은지 안 맞은지 어떻게 판단하냐. 그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판단하세요.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루 만에 재판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재판 계획이 없으니까 재판 계획을 지금 세울 수 없으니 오늘만 할 수 있는 재판을 합시다. 딱 이래 주장을 하네. 그러면 재판부가 정신없어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성천 노조위원장, 전 노조위원장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예. 그 내용이 이제 많은 사람이 아는 거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 하나하나씩.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검증조서에 반드시 남겨달라는 그런 요청을.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반드시 남겨달라는 요청을. 그러니까 그게 체계적으로 딱 준비가 돼 있어야겠네요.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원고, 그러니까 원고하고 변호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끼리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하고 몇 분 하고 저희들이 가서 보조로 또 해주고 이 손발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고 만약에 전산 전문가가 필요하면 조서아 씨가 들어가가지고 그 원고가 말씀하면서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거 입법인 거는 아는데 전산 전문가 조서아 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조서아 씨 전문가로서 답변해 주세요. 이래가 답변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녹음 녹취를 다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문의하고 그 다음에 조시환님한테 재검표 과정을 유의해야 될걸 말씀을
좀 하고 그다음에 준비하셨음 미진한 부분을 좀 더 이야기. 자, 이제 어제 그 이동환 변호사하고 예. 인터뷰할 때 상당히 유익한 그런 인터뷰였는데요. 예. 이동환 변호사가 현재 공직선거법은 소위 전자적 이미지를 카운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물투표지 카운팅을 보조적으로 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자적 이미지인 그런 그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그 공직선거법에 예.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예, 186조에 바로 위반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통상 보통 사람들의 그런 상식으로 따지면은 아 실물 투표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스캔된 그 이 소위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보조적인 자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그게 맞습니다. 법상은 그게 맞습니다. 법상은 예 법상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예. 투표지 실물 투표지를 폐기할 때 동시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아닙니다. 폐기 못 합니다. 예. 두 가지를, 아, 실물 투표지를 폐기하더라도 투표지 예. 인지 파일은 계속 준비, 그, 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 규칙에 그 실물 이미지 파일 원본을 파괴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아, 규정이 없구나. 없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보존해야 돼요. 예. 아,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말씀 예. 확인할게요. 예. 이렇게 역시 전문가들 모시니까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더 확인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면 규정상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의 파괴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 없으니까 임기 중까지 보관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라는 것은 원본을 파괴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도 규정이 없고 또한 내규인 사무편람 중앙선거관의 사무편람에도 없다는 거죠. 아니 사무편람에 제가 그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2014년 지방선거 종로구 개표장에서 그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하는 것을 보고 참관인이 이 제기를 했습니다. 왜 원본을 삭제하느냐. 선거소송이 들어오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고 하니까 거기에 직원하고 사무국장이 중앙선관위 펠람에 의해서 이거를 삭제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네. 펠람을 내라 하니까 펠람이 그거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내라. 그래가 거기 동영상에 다 촬영됐어요. 아. 촬영되고 그러면 너 개표 면역에 있나? 개표 면역에는 백업을 하라고 했다. 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게 이제 그 동영상을 다 제가 입수를 했어요. 그거를 보니까 중앙선관위 펠람에서 불법 지시를 한 거예요. 그건 완전히 위반이에요. 백업을 하는데 그 원본을 남겨놓고 백업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원본하고 대조회가 이상하구나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백업된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 중앙선관리위원회 사무펠람은 그거를 계속 지속하고 계속하고 있겠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은, 예. 인천 연수구에서 그 직원들이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법관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법에 근거해서 삭제했냐? 무엇의 규칙에 근거해서 삭제했냐? 제시해봐라.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천대비가 안 물었어요. 자, 그러면 위원장님 예. 그 말씀 한번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우리가 아는 법지식이라는 것은 내규라는 예. 것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법의 상위법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 예, 맞습니다. 어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예, 예. 위법 활동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위법 활동인데. 예.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예, 예. 제가 아는 공무원은 그 소위 은퇴 이후에 그런 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신의 직책상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내규라든지 법규에 따라서 대부분의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그 파기를 지시한 자나 파기한 자가 자신이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본인이 인지할 거 아닙니까? 제가 중앙선거관리 노조위원장을 적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개표 사항표 있죠? 예.
개표가 이제 투표소별로 나오면 개표 사항표가 이제 전자개표기로부터 나온다, 프린트되어 나온다니까. 그 개표 사항표에는 위원들의 서명과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날인마였어요. 날인마여가지고 제가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이게 저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하고 제가 다투었어요. 다투고 이제 판례를 보니까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을 매도한다든가 보험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서명날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규정이 똑같아요. 날인마였어요. 다 무효다 하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노조위원장은 일 안 되도록 한다고 해가지고 저하고 다툰 적이 있어요. 중앙선관위가 간부들이 총장들이고 그런 사람이 무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거예요. 이제요. 그런 식으로 관리했어요. 조혜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조혜주 때 이 사건이 또 터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네. 그런 그 지금 이번에 원고 측에서 그 요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을 그러니까 누가 지시했고 누가 파기했느냐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일체 답을 안 했거든요. 예, 근거가 뭐냐? 예, 하고 근거가 뭐냐? 하고 해야 됩니다. 예. 예, 근거는 이번에 썼는데 근거가 전혀 근거가 없는 걸로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지휘 체계는 이제 근데 만일에 이제 이 문제가 발각이 돼 가지고 되면은 위법 활동한 거니까 관계자들은 대단히 큰 벌을 받겠네요. 관계자들은 징계 처분 받아야 되죠. 너무 지나치면은, 지나친 일 뭡니까? 저거, 이거 선거 무효가 된다 아닙니까? 예. 사실은 관계자는 파면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슈아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네. 죄금표에서 이제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해 오셨으니까, 이제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거, 뭐, 촬영 요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정리해 놓으셨다가 그다음에 한성전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일단은 그 아까 이제 얘기하셨었는데요. USB의 그 원본의 삭제에 대한 내용이 공직선거 업무 편람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선거 업무 편람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만든 매뉴얼이 있거든요. 예. 책자가 이제 PDF로 공개가 돼 있고 224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예. 이거를 제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일단 저는 못 찾았습니다. 예. 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걸 직접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예. 예. 보시고 예.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업무 편람 같은데. 노트북 안에 있는 원본 파일을 삭제하라 이런 내용이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거는 행안부 거기 네. 출처가 어디 행안부입니까? 예, 행안부입니다. 네. 행안부 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업무 소관이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네. 여기도 지금 네. 투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 네, 그건 뭐 나올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예. 작성한 것든지 어떤 부분인지 있으면 네. 그것 자체로도 또 이게 선거 무효 소송의 참고 자료로도 될 수 있으니까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좀 한번 예, 예, 근거를 예.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예, 예, 예. 저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정말 예. 상식적으로는 아주 그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정보 어쨌든 공개 청구를 예. 또 하면 됩니다. 예. 네. 어쨌든 예. 행안부에서 발간한 공직선거 업무 편람에는 없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원본 삭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선관위에서 만든 것을 한번 재차 확인해야 되지 여기서 예. 이 자리에서 확정하는 거는 조금 이제 예. 좀 보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건 지방선거 때 사례를 보면은 동등하게 똑같이 한글로 분석이 돼요. 그 연수거래에서 요번에 재검 현장에서 그 직원이 삭제했다 하니까. 그러면 천대 대법관이 무슨 근거로 삭제했나? 그 근거 있냐? 근거를 법원에 제출해라.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거 이제 천대 대법관이 이제 잘못한 거죠. 뭐. 그러니까 예, 예. 뭐, 이 투표지, 이 이미지 파일이 왔을 때 그 원본이 동일한지도 확인도 안 하고 정보를 예, 예. 채택하려고 했던 거라든지. 예. 그런 그 중요한 증거물에 대해서 그날 오후 간 그날 분명하게는 이동환 변호사나 민경욱 전 의원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은 그냥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삭제했습니다. 이렇게만 답을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삭제를 했는지 아니면 인천연수구 차원에서 삭제가 안 했을 거다. 연수구 차원에서는 삭제 못합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그런 기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좀 네. 대해 주시죠. 얘기할 예. 건 좀 상당히 많습니다만 네, 조금 중요한 이제, 부분만 일단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저는 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개표 현장에서 예, 예. 참관인이 있습니다. 저도 예. 이제 참관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참관이 있는데 그 참관인의 역할이 무엇이며 참관인은 어떤 부분까지의 어떤 그 권한들이 있는지 이제 그게 궁금한데 일단 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미디어인님이 가서 분류기에 어떤 오류 오작동 아주 큰 오작동에 있는 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서에 기록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네, 그리고 네. 그 인쇄 전문가, 인쇄 전문가가 이건 다 전체가 다 인쇄가 인쇄로 보이는 아주 중요한 큰 문제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어떤 인쇄 쪽 분야에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다라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옆에 가서 물었는데 좀 얘기를 그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안 듣겠다고 해서 그냥 되돌려 보내버렸습니다. 대법관. 그리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냥 뭐 사실 사진을 찍으라고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가 어떤 때 또 찍지 말려고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워낙에 자주 상황이 바뀌니까 갑자기 또 찍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찍으라는 건지 몰랐는데 그 찍어도 된다는 찍지 말라는 건지는 그때 또 몰랐는데 상황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뭐 바로 그냥 제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나는 뭘 할 수가 있나? 그냥 가만히 서서 그 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저는 발언권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냥 그대로 잡혀서 끌려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참관인이 어떤 권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개표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재검표 때는 봐야 되기 때문에 참관인 인원도 더 많아야 된다. 또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표 참관을 참여해 본 바로는 참관인이 제가 참관인으로서 그 봉인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전 투표함에 봉인을 확인했는데 봉인을 다 사진을 일일이 찍고 있는데 지금 봉인 확인하는 작업이 너무 길어져서 전체의 선거가 지연이, 개표가 지연이 되고 있다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방송을. 크게. 그러면서 저를 우르르 둘러싸가지고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왜 당신이 지금 지연시키고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당장 앞에 쫓아가서 앞에 뭐 부장판사가 있는지, 사무국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가지고 따졌습니다. 자, 내가 지금 참관인으로서 봉인지 확인을 하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봉인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내가 빨리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투표함을 들어서 사진을 잘 찍게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금 그 참관인 행위를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지금 개표 중단시키겠다. 개표 중단하고 이거 먼저 해결을 하라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니까 얼른 해결을 또 해주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하고요. 자 근데 예를 들면 개표장에서는 제가 전체 투표를 잠깐 멈추고 이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개표를 진행하라라고 할 수 있는 중단 권한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당연히 있죠. 예. 근데 재검표장에서는 그냥 유령이에요 유령.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게 해요. 오히려 변호사들도 말을 못하게 합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변호사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서의 기록도 원한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유령처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관인에 대한 권한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말씀드릴게요. 그 개표장의 참관인은 개표 성립 조건에 들어갑니다. 참관인이 없으면은 일부라도 헌결이 생기면 그 개표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창간인은 개표장에서 창간인 권한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촬영한 것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전송으로 얼마든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걸리구나. 예, 그렇고 그 재검장에서 창간인은 더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자유롭게 의심스러운 부분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나오면 동작 그만해놓고 재판부에 연락해가지고 촬영하게 해놓고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의제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의제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선거법 어디에서 적법이다, 아, 위법이다, 우리 조서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조사시 전산 전문가를 어디 범죄로 취급을 했거든요. 이건 의회보는 창간 자유방해를 했는 거예요. 창간 자유방해. 예, 창간 자유방해를 했고 그리고 그래 되면 변호사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창간 규정이 어떻게 되냐. 법원에 규정 내봐라. 의회 개표장에서보다 더 못하냐. 이거 아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힐 수 없다.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호사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항의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 재판부에 그거에서 진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변호사들이 그거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규정을 잘 몰랐던 점도 있겠네요. 그런 규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전편을 보면은 그냥 참관인이나 변호사들이 자신들이 마땅히 그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그렇게 활용을 못한 그런 재검표 인장이다. 그렇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기들 권리를 주장을 못했는 거예요. 예. 조슈아님 또 말씀. 네. 그래서 뭐 아까 그거 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이제 저도 생각이 되는데 들어가서 예. 차근차근 예. 미리 다 준비를 해서 뭐 이제 이 그 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투표지 분류기의 전산 조직부터 해서 QR 코드부터 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물론 뒤에 할게 많이 있지만 숫자도 확인해야 되고 뭐 이제 뭐 감정도 해야 되고 뭐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대로 다 이의제기를 하면서 그거 다 일일이 거기에 대한 재판부 그리고 원고 측의 그 피고 측의 답변 해명 다 조서의 기록을 다 해달라고 요청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걸 그렇게 차근차근 하면은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재검표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가 뭐냐면 이거를 밤을 새든 이틀 밤을 새든 3일 밤을 새든 밥도 안 줬어요. 밤도 밤참도 안 주고 간식도 안 주고 밤새서 그냥 뭐 그냥 굶겨가면서 계속 하더라고요. 밤새서 자 그렇게 천대비 불러가 누구 말대로 맥살 찌고 들이 빠다뿌야 되지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는 저도 처음이잖아요. 변호사들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원래 이 재검표는 시작을 하면 끝까지 끝을 봐야 되는구나. 아니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당히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 피고 측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은 몇 시간이면 끝나는데 원고 측이 요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선거인명부 대조도 해야 되고 이미지 대조도 해야 되고 QR코드 확인도 해야 되고 이미지 다 스캔 다시 해야 되고 이것도 인쇄상태 다 꼼꼼히 봐야 되고 이거 보니까 빳빳한 것도 봐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구사항을 계속 얘기하니까 계속 길어지는 게 내 뭐가 문제냐면 우리도 이제 힘들어. 우리도 지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요구를 하는 게 어떤 분위기가 되면 서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업시간 딱 종이 쳤어요. 이제 끝나는 종을 딱 쳤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질문하는 사람 질문해라 하면은 누가 딱 손들고 질문하면은 아, 저 새끼 왜 지금부터 질문을 하고 있어? 라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이 길어지면 아니, 이게 이렇게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이것도 단심제 아닙니까? 다음에 또 항소해서 다시 다른 재판을 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루 24시간 동안에 이걸 그럼 끝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이 지금 질문이거든요. 예, 그때 그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 주장을 잘못 안 했는 거예요. 그 오후 6시가 되면은 사람은 이제 피곤하거든요.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여성 변호사도 계시고 하니까 오늘 빨리 가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9시부터 합시다. 재판부에서 그래 해야 되지. 우리가 밤늦게 하면은 눈도 침침하고 창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묻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놈들이 일부러 변호사들, 원고와 변호사들을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골탕을. 이제 몸에 피곤이 너무 피곤하면 사람이 나 이제 의욕이 상실된다입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뭐 자기도. 그것을 유도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법관단이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조슈아님, 그날 뭐 네. 너무 생생하게 묘사할 수 없지만 네, 네. 사람이라는 네. 것이 이제 육체적인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그날 이제 뭐 한 10시, 11시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전날도 긴장해서 하니까 그 참관이나 변호사분들 중에서 굉장히 지체가 쓰러지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셨죠. 너무 너무 생생하게 묘사하지 마시고 적당히 네. 그냥 한번 네. 말씀. 뭐 예, 일단은 그 저도 전날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예, 예.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 전날 이제 뭘 했냐면은 그 유승수 변호사와 미대위원님하고 같이 또 이제 문수정 변호사하고 같이 우리가 예, 그 예. 대법관한테 최소한의 요거는 요구를 정말 하고 이걸 반드시 받아줘야지만 제대로 된 재검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방송도 했잖아요. 예, 예, 방송도 예.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들끼리 그걸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또 약속을 했는데 뭔가 예. 그 전날 밤부터 뭐 어떤 트러블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예. 걱정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한 예. 시간 반 잤나 뭐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틀 밤 동안 이틀 48시간 동안 한 시간 반 잔 거죠 저는. 예.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굳이 뭐 자랑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저보다 더 전날 밤 꼴딱 새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날 들어가서 밤새는 것도 정말 무리였거든요. 왜냐면은 예. 변호사분들 중에서 나이가 예. 많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예. 특히 또 뭐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은 법원 직원들이요. 예.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들었는지 대법관이 앞에 있어서 그런 건지 군기가 예. 바짝 들어가지고 퇴근은 물론이고 아예 움직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배고프단 말도 안 하고 물도 안 먹어요. 물도. 그러니까 이게 빡짝 이렇게 딱 차례 자세로 있으니까 네, 네. 우리가 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이고. 심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오더라고요. 그때는 변호사가 원고가 재판부에도 요구해야 되는 밥도 식사를 우리한테 들려 제공해라. 물도 제공해라. 저녁을 6시가부터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 8시부터 식사 시간이라고 해서 또 내려가 봤더니 식당이 끝났더라고요. 예. 아, 식당은 또 임시로 뭐 해가지고 대충은 차려줬는데 예. 그냥 나가서 먹었습니다. 나가서 금방 나갔다 먹었는데 예. 뭐 그냥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야, 그 대법관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눈이 또랑또랑 해가지고 하나 이 한치의 흐트름인지 뭐 없이 끝까지 아니요. 다 하더라고요. 그 국민의 종이에요. 그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네. 사오고 다 해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일부러 뭐 그랬어요. 일부러. 일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대법관들이 네. 이래저래 저러나 이제 욕을 먹는데 아 그래도 정말 네. 열심히 하려는 그 진실성은 좀 보이더라. 아 정말 열심히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열심히 한 게 뭐 그 뭐 451, 네. 471 재판 그 조서의 결과를 보면 저는 안 봤습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네, 아 조작을 눈을 뜨고 뜬 밤을 지새우면서 정말 열심히 한숨도 차지 않고 예. 열심히 조작을 하신 거죠 정말. 저는 원고 변호사들을 군기 잡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군기 잡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박사님이 짧게 하라 그러셨는데 네. 그 상황에서 진짜 지쳐가지고 쓰러진 분이 있어요. 그냥 눈이 깜깜해져서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 우리가 개표장에서도 여자분들은 그런 사람 많아요. 쓰러져요. 예, 예, 네. 예. 여자 변호사님께서 쓰러졌어요. 예. 쓰러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휠체어를 타고 잠깐 좀 휴식하다가 나중에는 의자에 앉아 가지고 또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나머지 변호사들이요. 한꺼번에 그 재판부에다가 소도하세요. 오늘 종료하고 다음 날 합시다. 이건 안 됩니다. 욕을 해야 돼요. 아니 그걸 보고 대법관이든 누구든 보고 예. 아이고 이거 무리가 있다 다음에 예. 합시다 뭐 이렇게 글을 얘기를 꺼내서 변호사들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처음이니까 예. 아니 선거 무효 소송에 재검표를
재검표를 이제 우리 저 전 위원장님 예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네. 오래전 일이잖아요. 네. 아마 그 곳에 가 계신 변호사분들 중에서 예전에 선거 모의소에 재검표를 직접 이렇게 생생하게 현장에 하신 분은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경험이 있었으면 아니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다가 또 퇴근하고 내일 다시 했는데 오늘 좀 다시 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걸 이제 모르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좀 얘기 꺼내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분들도 너무 피곤해하시고 그렇게 여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중요하죠. 여기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사람 그러니까 사이 관계라는 것이 저쪽을 어떻게 다루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주장 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획을 시작했으면은 그러면 그 대법원 재판부를 리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재판부가 질질질 끌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재판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이 대법원 재판부에 질질 끌려갔어요. 변호사들이 재판부를 질질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권력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예, 예. 권력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제가 일반론을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에게 이제 좀 압도당한 그런 상황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샹 너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다음에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예,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부정선거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판장보다 그렇죠. 더 많이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세상은 아는 사람들이 리드해 버려요. 그럼요. 알아 예. 알고 그렇게 예. 오늘도 이제 전체 맥락을 보게 되면은 규정이나 이런 것을 미뤄보면 충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관인들이 변호사에 필적할 정도의 권리가 있고 아이고, 참관인들은 또 참관인들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표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 뭡니까? 성립조건입니다. 예, 성립조건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전번인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참관인이 없이 개표해가지고 그냥 전체 대선 무효선언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 기본 권리를 활용하지 못한 게 참 많구나.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이나 선관위가 변호사와 이런 사람들을 그냥 한마디로 군기를 잡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마음대로 해본 거예요. 예,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권리관계 그러니까 참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재검표에서도 일정한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매뉴얼 하에서 이제 1차, 2차 이런 요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런 예. 그 방송을 보고 그런 변호 업무에 담당하거나 또 참관인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을 좀 참조해서 좀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저 그러면 오늘 또 시간이 좀 너무 늦었으니까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모시고 예. 아,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예, 예. 느낌으로 예. 어쨌든 오늘의 이제 제목을 보면 이제 재검표 준비 상황을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직접 좀 만나서 혹은 이제 통화로 확인을 해봤더니 좀 생각보다 좀 문제가 심각하더라라는 예.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맞습니다. 상당히 그게 충격받았고 좀 놀랐는데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현재 상황은 현재 상황을 바꿀 현재 상황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 이걸 인정을 하고 자, 그렇다면 예. 이 원고 측이라든지 지금 누구하고 이제 뭐 연락을 해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분 만나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원고일 수도 있고 원고 뭐 대리인일 수도 있고 뭐 변호사일 수도 이런데 예. 그러면은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은 인정을 하되 그러면 예. 앞으로 그러면 원고와 아니 원고 측에 있는 그 소송인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어떤 부분을 좀 아직 얼마 안 남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어떤 예.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준비를 한다든지 뭐 아까 이제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얘기해야 하는 게 좀 마무리 짓는데 좀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네.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원고분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무엇이 부정선거인지 쟁점과 부정선거 무효 사유를 먼저 인식하고 그다음 증거는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걸 일단 인식하고 그다음에 재검장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검장에서 봐야 될 반드시 봐야 될 요소는 이거다.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시키는지 법에 의해서 막무가내 설득해요. 법에 의해서 설득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증거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지
이걸 원고가 확실히 알고 자기가 연구를 하고 자기 실력을 만들어가지고 대법원, 대법관 재판부를 리드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와주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한성천 예.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그런 그 소송의 쟁점과 사유 그리고 핵심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임해야 된다는 말씀하시고 오늘 더욱더 이제 힘을 강하게 해주신 것은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하고 진짜 공유해야 될 것은 4.15 총선이 부정불법 선거가 아니었으면 대법원은 진작 오래전에 다 이 사건을 다 판결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경험을 미뤄볼 때 이게 불법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대법원이 계속 지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을 갖고 확신을 갖고 달라들어야 된다. 다시 또 조슈아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아, 네. 뭐, 마무리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습니다. 저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제가 그 경험한 바로는 이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대법관을 대하는 그 자세가 정말 쉽지 않은 위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대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렵지 않나. 예를 들면은, 선생님 중에서도 또 제일 높은 교장 선생님하고 비슷한 위치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잘 모르니까, 제가 뭐, 법을 알겠습니까? 재판 같은 것도 뭐, 처음 보고 이러니까, 뭐, 재판, 뭐, 대법관이 들어와도,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처럼 보일 정도로 저는 뭐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호사분들이 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한 뭐 의견 제시라 이런 것들을 다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뭔가가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 어려운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신은 법 쪽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사법, 사법고시 같은 것도 안 했으니까 모르지 않느냐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저는 그 대법관이나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은 원고도 충분히 납득하고, 피고도 충분히 납득하고, 필요하다면 참관, 대표, 모든 국민들의 대표로 가 있는 참관인들도 납득을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확실하게, 아, 이거는 부정선거다. 아, 이건 부정선거가 아니다. 라고 결론되어질 수 있는 서로의 공통될 수 있는 어떤 그 검증 방법으로 공정하게 이걸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증 조서 내용을 보거나 그 재판의 진행 상황을 보거나 참관자를 대하는 그 상황들을 보거나 그리고 이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이 그 스케줄을 진행하는 것을 보거나 그리고 촬영을 끝까지 뭐 거부를 하는 특히나도 인쇄로 보이는 아주 그 불법 투표용지들이 막 보이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못 찍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재판부가 이상하다. 잘못된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변호사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재판관들이 거기서도 당당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제가 자꾸 동네 아저씨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 천대엽 대법관, 뭐, 또 다른 대법관이 뭐 있었는데, 아니, 대법관이 여러 명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중간쯤에 알았는데, 예, 예. 대법관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명. 예.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오리보리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왜 그랬을까? 대법관이라는 게 정말 위험이 있고, 제대로 잘 지시를 하고 판단을 제대로 하고 그만큼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뭔가 어색하고 뭔가 당황을 하고 제대로 된 어떤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동네 아저씨 같이 느껴졌거든요. 저 아저씨 좀 이상하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네.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말 그 진실을 수호하는 대법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변호사님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예 이 전산 조직을 왜 썼냐? QR코드는 왜 썼냐부터 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네, 시간 되면, 네. 시간이 되면
아니, 지쳐서 재검표 제대로 하겠습니까? 내일 또 하시죠. 네, 그래야 됩니다. 이틀, 3일. 아니, 미국은 지금 네. 몇 달째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왜 한국은 그거... 하루 만에 끝내야 됩니까? 네, 그것이 네, 그거... 한국은 왜 하루 만에 끝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가장 중요하대. 사실은 예, 네. 원고가 자신감에 차 있어야. 예, 맞습니다. 변호사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원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변호사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선거 무효 소송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가 힘이 없어. 원고가 좀 자신감이 없고 원고가 뭔가 감추고 있어. 원고가 오히려 죄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변호사가 변호할 만 나겠습니까? 변호사는 그냥 이제 나중에 성공하는, 할 때 반 성공 보수 포기하고 아예 그냥 나도 대충 하지. 그렇게 변호사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네, 법은 네, 잘 그렇지. 모르지만. 그런데 원고가 자신감에 차 있고 저 새끼들 오늘 당장 오늘 끝장을 봅자. 화이팅! 하고 이제 나가면 변호사들도 몰라도 자신감이 있으면은 참관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또 할 수도 있고 뭘 어떻게든 네. 분명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보니까 네. 그 선관위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가도 항상 그 이상의 엉망진창에 대응을 하더라. 특히 어떨 때 선관위가 실수를 하느냐, 어떨 때 선관위가 큰 실수를 하느냐. 우리 저기 그 변호사님, 이동환 그 변호사님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네. 아주 기본적인 질문. 예. 당연하고 기초적인 거고 누구나 더 확인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를 되풀이하면서 맞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제가 그거 저도 듣기 한 네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예, 예. 아, 저 사람이 무슨 뭐냐 그게 앵무새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도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선관위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선관위가 결국 그 실토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게 걱정 긴장하지 말고 차근차근 정말 순서에 그 제대로 정석대로. 저쪽의 페이스대로 끌려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조슈아님, 마지막, 뭐, 좀 더 들었으면 좋겠지만. 아니,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특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단체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했는데 4년 5개월 후에 오늘 변론 준비 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명이 2017-47입니다. 2017-수-47. 네. 세상에 대법원이 이래 썩었습니다. 네. 정말 참. 어쨌든 야. 오늘 참,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갈 즈음에 그것도 변론 기일이 아니고 변론 준비 기일. 준비 기일. 변론 기일. 아니, 그 날짜만 좀 얘기해 주시죠. 날짜와. 날짜는 네. 9월 6일 월요일 오후 3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재판이 사건 됩니다. 번호가 뭡니까? 한 번 더 읽어주시죠. 2017 수에 47. 47. 예. 자, 오늘 조슈아님 참 말씀 뭐 마무리 조금 긴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 잘해주셨는데 참 지금 말씀하신 게 세상 사는 그런 이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눅들지 않고 정석과 기본과 원리에 따라 가지고 작은 조근조근 따지면서 해 나간 거죠. 그 이동환 변호사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라는 것을 없고 삭제했다는 그런 선관위 측의 답변을 만들어낸 것도 그 기본에 충실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재검표에 임하시는 그런 우리 참관인들과 또 변호사들 그리고 원고 분에게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편에 서 있고 우리는 옳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그 불의에 맞서가지고 조작 세력에 맞서고 왜곡 세력에 맞서고 그리고 공모하는 세력들에 맞서가지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신념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말도 똑똑이 나오고 그냥 치고 들어가고 아니면 불의에 대해서 항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신념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지금 대한민국 위기도 뭡니까? 신념의 부재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한 거잖아. 어제 보니까 이준석이 뭐라고? 예, 그 무슨 여론중재법에 대해 싸워보겠습니다. 이따위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예. 결기나 기계라는 것이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 때 그 힘이 나오는 거죠. 사실을 갖고 있잖아요. 6월 28일 날 재검표로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예.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거죠. 이제 간방을 어떻게 언제 얼만큼 집어넣냐 그게만 남았으니까 재검표에 임하시는 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 토요일 날 오후 8시에는 황교안 대표를 모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이런 것을 뛰어들게 됐는지, 어떻게 판단했는지, 왜 그렇게 늦게 나오셨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던질 거니까, 황 대표님이 아마 바짝 긴장하고 나오실 겁니다. 예, 그런데 그 황 대표님이 그 이봉규 TV에서 보니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검찰총장도 하신 분인데,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보니까. 이 검사들은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완전히 그분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럼 또 내일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도 예. 뭐 어떻든 간에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참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대단한 부정선거, 용기죠. 앞으로 예. 공병호 TV에서는 부정선거에 동의하시는 그런 분들, 장기표 씨, 또 심 후보님, 또 뭐 이런 분들을 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모시고 예. 인터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